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맷 스태프들이 오늘 맷 뮤지엄에 왔습니다. 네. 왜 왔느냐 하면 저희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변화탄 곳곳을 조금 저희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곳들 이렇게 우리 조목사님과 우리 정준사님하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저희가 느낀 것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그 또 거룩한 여정 어떻게 걷고 계신지 저희들 한번 만남의 시간도 기대해 봅니다. 조목사님 여기 어디죠? 이곳은 맨하탄에 있는 맷 뮤지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가지씩 아름다운 작품들과 또 묵상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정전도사님께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계신데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다고 해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제가 구약도 공부하고 있지만 또 고대 근동학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맷 박물관에 고대 근동학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쉽게도 레노베이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 가보지만 이 이집트관에 와서 저희가 지난달에 출애굽기 바이블 클래스를 했을 때 세티 1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달에 했었던 바이블 클래스도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맨하탄 곳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가시죠! 출발! 잠깐만요, 아버지 좀 찍으면서 우리 폴이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해 주세요. 읽을 때 팁을 방향 문자를 볼 때는요, 이런 새들을 봐야 되는데요. 새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 보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른쪽부터 해서 왼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You call up, call up, even for the sun's away. And we'll do anything you want, adventures to combos. I'll be your confidant, let's watch all the kids shows, yeah. Show me your weird and your nerdy sides, and I'll show you mine. When things get crazy, or all is carefree. 굉장히 힘이 막강했던 이집트 왕조를 누렸었던 파라오인데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그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세티 1세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가장 강력히 추정되는 왕이 바로 여기 지금 있는 세티 1세고요. 그 왕의 산이 여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Came and killed my whole life, and just like Mike Tyson, now I'm here seeing stars. I could take all of my time just trying to describe her. I don't know where to start. All my life I knew she's my baby. I can't hide it, making me crazy. Sometimes I close my eyes and dream about when we met in high school, and I've been trying to tell. 저는 지금 한국 전시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은 바로 Moon Jar이라고 하는 백자 항아리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항아리를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모양도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색깔도 미색이었다가 또 빨간색도 있고 자세히 보면 청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백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백자를 볼 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구워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작자도 알려지지 않은 이 조선시대의 항아리가 미국 맨하탄에 한국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한 작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삐뚤빼뚤하고 또 컬러도 다양하고 또 상처도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지만 이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멋진 작품으로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맨하탄에서 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도 맷 뮤지엄에 방문하신다면 꼭 한국관에 오셔서 이 달 항아리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할 작품이라고 하긴 그런데 여러분들 맨 뮤지엄에 오면은 작품 찾느라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꽃이에요. 꽃. 네. 아마 네덜란드 출신 사업가 집안의 어떤 분이 그 여기 상주하면서 플로리스트가 상주하면서 꽃을 매주 월요일마다 바꾼다 그래요. 근데 그 의미가 그 도네이션 하신 분의 의미가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 부활을 기다리듯 또 여러분들 모두가 저렇게 아름답게 활짝 꽃피우는 그 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번 사순절 시작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또 고난을 통해 아니면 어쩌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조남 목사님과 정현 전사님 또 우리 김태학 감독님 찍고 계신데 저희들 이렇게 맨하탄 곳곳을 다니면서 일상에 이미 꽃 피어 있고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창조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또 삶들을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짧았지만 맨 뮤지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아름다운 꽃 피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맞춰서 묵상 나눔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개 정도 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에 11분, 12분 정도씩 매일 그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 나눔을 해주고 계신데요. 짧게 너무 길게 안 올리셔도 되고 짧게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이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같이 참여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으로 인도자로 섬기고 계신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또 사순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말씀 묵상이니까 그럼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그 문 열려 있죠?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또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스트레스 네. 안 받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네, 편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근데 말씀에 자꾸 가까이 나가야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희가 유일한 통로화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